날 따라와 너를 향해 내 신호가 흘러가면 너의 앞에 놓인 기억들을 들여다봐. 선이라 믿고 다시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갈래. 가끔 우리는 하나가 달라서 잠시 다른 소리를 내기도 했어. 이제 너와 나만의 악상에서 나란히 같은 길을 걷구나. 날 따라와 너를 향해 내 신호가 흘러가면 원위 다섯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한 명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밴드 원위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위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위에서 막내이고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기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유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하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유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강현이라고 합니다. 오, 가장 이렇게 딱, 쑥스러워. 좋은 느낌이. 여러분들이 첫 곡으로 선곡을 아주 신중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고심 끝에 고른 이 곡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더 시즌즈가 뭐 무슨 노래든 다 좀 약간 허용이 되고 약간 힙한 느낌이 좀 강해서 아예 제대로 락 사운드를 보여주자, 원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고 카리스마 있는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무대를 보는데 또 후주에서 하프로 이제 막을 빡 끊어칠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 기타가 네. 쓴 자작곡.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이 함께 하신 지가 자그마치 네, 10년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서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밴드 스토리 같아요. 네네네. 이 밴드의 연대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드럼 하린과 이제 기타 강현이랑 초등학교 거의 5학년 막바지에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기우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야 우리 같이 뭔가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막연하게 시작을 했다가 아 이게 욕심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아 보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만으로 표현하기 조금 버겁다 아쉽다가 돼가지고 이제 기우기 또 바로 옆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제 동명이를 이 친구가 저한테 같이 밴드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약간 청춘만화 느낌이네요. 중3때였나? 중3 때 그때쯤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한 게 이제 용훈 형인데 네, 또 용훈 형은 저희가 이제 그 수원시에서 열리는 경연 대회에서 세션을 하고 있었어요. 네 명에서 거기에 출연자로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뒷모습이 약간 좀 후광이 딱 나면서 네. 이미 사람 누구지? 거기서부터 명성이 네 어나더 레벨 느낌이 있었어요. 키도 엄청 크고 그때 당시에 진짜 유행하는 그 신발 있잖아요. 네, 팀버 땡땡 그 신발. 아 팀버. 또 힙하게 팀버를 신으셨어요. 스냅백 이렇게 쓰고. 아직도 기억나요. 팀버에 찌청에 흰티에 스냅백. 스냅백. 네 딱 그 스타일. 아 이 형은 진짜 우리랑 같이 해야 되겠다. 너무 멋있다. 몇 번 꼬드기니까 이제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어때요? 뭐 그때 뭐 네.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좀만 더 생각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지금 돌아가도 저는 정말 다시 할 것 같아요. 와, 아 네. 근데 무대에 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웠어요. 네, 엄청 이렇게 어려웠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나요? 버스킹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거의 목표를 주마다 한 번씩 하기로 이제 뭔가. 혹시 저 스냅백 저거요? 어머나 잠깐만 이거. 와. 말을 하고 싶지만. 아니 이거 보지 와 나 어디 갔어 아 저 앞머리 내리고 스냅백 뒤로 쓰는 거 가지고 와 잠깐만 와 되게 숙연해졌어요 갑자기 보통은 이제 옛날 영상 하면은 되게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가공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리얼이에요. 네. 이들의 역사는 진짜라는 거를 이 사진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데 네. 비포 애프터라도 조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애프터가 있어가지고. 네, 애프터에서 이렇게 딱 한번 쫙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니, 성장했답니다. 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저 친구들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 전 멤버들이에요. 네네. 에이 말도 안 돼요. 에이 있어. 네. 얼굴이 있는데 다. 그 저때 버스킹을 몇 번 정도 했어요? 저때 거의 한 2년 정도를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홍대 놀이터 그 앞에서 네, 경로당 있었을 때 네. 거기 앞에서 홍대 놀이터가 당시 이제 버스킹의 메카였죠. 네네. 그 홍대 놀이터 하면 저도 그 추억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이나 데뷔 초 때쯤엔 항상 홍대 놀이터 가서 그때 이제 그 한국 힙합도 거기가 되게 집결지였거든요. 홍대 놀이터가 거기서 다 뭐 지금의 현역들은 다 지금 거기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막 프리스타일 하고 맨날 막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뭉쳐가지고 랩 내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 그런 항상 초심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지역이 홍대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의 홍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요?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 홍대 놀이터 자체가 없어지고 맞아요. 그 놀이터 없어진 건 제가 네. 봤는데 네, 좀 네. 많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이 슬퍼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진짜 일찍 가서 막 자리 잡아놓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 버스킹 하면서 막 전기 올라가지고 비 오는 날 해가지고 비 오는 날 해서 네. 그냥 꿋꿋하게 해가지고 비 맞으면서 했는데 전기 오르고 너무 멋있습니다. 밴드분들은 사실 이제 합주실에서 되게 즉흥적으로 잼하면서 놀기도 하잖아요. 네. 원희도 이렇게 잼 많이 하셨나요? 진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눈만 보면 합이 정말 쫙쫙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잼하고 이런 연주하면서 더 합을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곡을 쓸 때도 막 기타 리프 하나 막 돌려주면 그 위에 이렇게 연습실 사용 방법 이런 거 그냥 읽어서 붙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네. 자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뽐내줄 수 있을까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주제요? 잠깐 이 즉흥곡이니까 그거 그냥 약간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드릴게요. 요즘의 키워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자영업이요? 요즘 이 친구 때문에 자영업? 아니, 잠깐만. 이 친구가 네, 지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예쁜데 하는 짓은 그렇지 않아요. 러브버그.
자, 너무 네. 그러니까 이름만큼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의 아니, 불청객.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 안 하신다고 너무 최악으로 지금 막. 아니 왜냐면 저는 아까 전에 프리스타일을 한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주제를 던져줄 테니까 러브버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러브버그. 네. 위추장에 던져졌다. 희대의 명곡이 될 러브버그.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오케이 만들어 봅시다. 좋아. 자, 좀 더해 생각 안 나. 더해 더해 더해. 소리 질러. 자, 오케이. 자, 비트 주세요. 비트. 자 베이스 들어와 이마이나
오, 귀에 완전히 꽂힌데요? 오, 저는 식겁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진짜 가장 첫 그 스타트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네. 잼. 즉흥잼. 맞아요, 맞아요. 오, 이게 스타트 해주는 저희 이제 기타 강현 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제 중요한 또 역할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어땠어요? 평소에 그 용훈이 형이 멜로디를 잘 만드는 걸 봐와가지고 저는 살짝 익숙했습니다. 아, 익숙한 그림이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네. 한 쌍의 벌레가 이렇게 막 이게 뭐 가는 듯한 관객분들 덕분에 정말 진짜로 진짜 멋진 무대 이거 즉흥적으로 진짜 멋진 가사를 덧붙여서 멜로디와 이 편곡과 그러니까 이 몇 분 만에 이런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 우리 원희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러브복으로 끝내면 조금 아쉽잖아요. 네네네. 마지막을 러브복으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한 곡 더 저희들이 청해 듣고 싶은데 다음 무대 혹시 준비된 곡이 있나요? 네, 다음 무대 곡은 이제 또 제목이 좀 특이한데 이제 베로니카의 섬이라는 곡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네, 이 곡은 이제 저희 곡 중에서 이제 여름만 됐다 하면은 음원 차트 인기 순에서 1등을 차지하는 곡입니다. 이제 제가 이 곡을 이제 썼는데 되게 신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네.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밝혀줄 우리 원위의 베로니카의 섬 박수로 청해볼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위 화이팅! 손 높이 위로. 정의 이름은 보이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좋았던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가슴에 새긴 작은 두 손의 별 씌워준다는 것도 꿈이 아니라면 그저 네 곁에서 맴돌아갈게 작은 점에서만 본 나의 별 그렇게 유일한 주만의 유니버스 너는 항상 좋은 것만 과해 네 손을 잡고 네 끈 이곳에 나로 채운 호수 별게 만들었고 전부 다 주에게 명화 같은 호주 환영해 모두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손에 전부 들려주는 순서만 담아서 배로니까 밤의 별 안아준다는 것도 꿈이 아니라면 그저 네 곁에서 맴돌아갈게 작은 점에서만 난 나의 별 그렇게 유일한 저만의 유니버스 하늘에서 깊이 담을 듯하지 머리맡은 데이지 check it 이 섬도 군대 완전히 다른 place to live with your soul lost system 나의 플랜에서 넘어 점검 분위기는 플랜 내 맘을 고백했어 점점 펼쳐지는 오르간 유일한 내 안정 그대는 성도며 당신의 전부가 내 맘의 갈피 앵과했어든가 사랑 많은 카페 더그렇게 자연스레 부는 바람이 이끌리듯 나의 끝은 곧 너인 거야 너와 내가 만든 유니버스
감사합니다.